국전약품도 마찬가지. 국전약품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근데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투자 경고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아니었으니까 9월 6일 같은 경우에 이날 9월 6일이잖아요. 9월 6일 같은 경우에 올려주시잖아요. 무한수익 선생님께서도 교육의 힘, 교육의 힘, 국전약품 또 눌림에 잡았는데 이하 선생님 또 눌림에 잡았는데 또 수익이에요. 또 김우열 선생님 국전약품 이게 다 언제 9월 7일 6일 투자 경고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니까 재밌으신. 근데 요즘에 가을남 선생님이 조금 뜸하세요. 그 전에는 이제 막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수익 기준 많이 잡아주셨는데 가을남 선생님 VIP 직장인 방에 계시죠. 그렇게 해서 국전약품에 대한 목표 13,500원에 뭐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실현하시고 책 실현하신 분들은 재차 편입을 기준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쭉 올려드렸는데 그냥 올려드려서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6일입니다. 5분만 보시면 자 이런 종목이 있어요. 대놓고 수익 주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게 시가총액이 12조짜리 SK바이오사이언스를 그때 초기에 잘 잡아내면 또 HLB 같은 경우에 3조, 4조, 5조 넘어갈 때 그때 거래대금 터질 때 제대로만 잘 잡아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거래대금이 빵 터져요. 그 거래대금의 기준은 최소범위 2천억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2천억 이상이 터져야 돼요.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될까. 그 2천억이 터질 수 있는 10시 기준점에 거래대금 이때까지 대략 한 10시까지 기준에서 한 600억은 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미만이면 개별 매매뿐인데. 근데 거래대금 일단 예를 들어 빵 터집니다. 근데 뭐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종목을 뭐 계속 뭐 펀더멘탈이 좋아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때 놓쳤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거래는 딱 터질 때에 앞장 고점 넘길 때 여기서도 놓쳤다.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이렇게 3분의 1 정도 받습니다.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정받으면 3분의 1에 산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3분의 1에서 더 내려올지 음봉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시야에서 우리 차익 실현 나하고 음봉 떨어져 내려갔잖아. 시간에서 더 밀려서 시간에 막 3, 4%씩 더 빠졌어. 그걸 누가 오냐고. 결론적으로는 그 개념이 아니고 요 기준점에서 이 일봉으로 표시할 때 이 기준점인데 여기를 지지를 받고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 돌릴 때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리는 이것만 기준 잡아도 이게 1,800원, 11,000원 수준이라는 거야. 1,800원, 11,000원. 요것만 수익을 내도 이게 상한가거든요. 요것만 수익 내도 이게 10%가 넘어요. 이게 10%가 넘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눌려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막 들어오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그럼 최소 외국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정도면. 이게 9월 6일인데 참 좋은 자리에서 맛있게도 얌얌. 그걸 전략을 동영상으로 1, 20분을 해드리는데, 녹화를 해드리고 올려드리는데, 이날 이 기준에서 이걸 못 잡아냈다 할지라도, 거래 터뜨리고 움직였는데 이거 장중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못 잡아내냐 이거지? 그러면, 동영상 지금 구독 알람 신청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독 알람 신청해서 이걸 장중에, 자, 국전약품입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거래 터질 때, 눌렸을 때, 돌릴 때, 이럴 때 먼저 들어갔겠지, 솔직히. 그럼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당신들 따라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죠. 왜냐면 시가총액 그래서 1조 이상짜리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는 거야. SK바이오사이언스 뭐 12조짜리를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고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한다고 가나? SK바이오사이언스 엊그저께 뭐 사가지고 매수 그러면 가요, 그게? 거래대금 없는데 지금 어떻게 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뒤에 뭐 올라타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여줄 때 그 추세대로 우리가 비중을 소액만 가지고 큰 돈 못 들어가요. 큰 돈 들어가면 우리가 물량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싹 사면은 형들이 야 너 샀냐? 윤정도 니네 친구들 다 샀어? 너희 고객분들 사셨어? 내가 들어올려줄 테니까 그 책실 하나 나가해? 그걸 왜 해? 가끔 그 장난치는 애들이 전화 와서 그러죠. 야 이번에 뭐 세무사가 변호사가 뭐 누가 연락이 왔는데 이게 끝내주고 M&A 뭐 헛소리를 해. 헛소리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만 원인데 만 원에 너 많이 사면 안 된다. 만 주만 사라.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만 원에 만 주만 사라. 1억만. 그래놓고 야 너 얼마에 파냐면은 2만 원에 팔면 돼. 알았지? 2만 원에 그 독일계에서 들어올 거야. 독일 애들이 자금 이번에 들어올 거야. 한 500억 들어올 거야. 이 헛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걸 듣는 분들이
그냥 막 감언이설을 하니까, 그럼 딱 이런다. 나는 똑똑하니까 2만 원 필요 없고, 여기서 만 원 주고 사갖고 만 5천 원을 팔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럴 것 같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 원의 만주가 여기 있어. 2만 원의 이 물량이 그대로 나와. 혹은 만 5천 원에 나와. 내가 바보예요? 어? 그러면 아니, 그냥 그 동생이든, 뭐, 선후배든, 내가 5천만 원, 말도 안 되지만 5천만 원 준다고 생각해 봐. 평생을 나를 업고 다닐걸? 그럼 말같지도 않은 소리에 녹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산약품을 매매를 기준을 잡아드려도 매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제한적입니다. 1조 넘는 종목에 매출 800억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순익 적자입니다. 공시 하나도 없습니다. 보도자료는 있는데 공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비중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아까 프로그램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쨌든 프로그램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온 건 두 가지가 들어와요. 하나는 뭐가 들어오냐면 외국인 기관인데 성향이 하나는 이런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운영사가 이런 쪽에 종목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만들어놓은 상품에 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 들어오는. 두 번째는 액티브 펀드. 인덱스는 안 들어오죠.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는 이제 수조원 단위에서 시장의 지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낼 수가 없지. 수조원 단위로 어떻게 들어왔다 나왔다 할래. 그러니까 이제 벤치마킹 그 하는 코스피 200 지수라는 코스피 200 지수의 퍼센테이지만큼 주식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산업이 좋을 것 같은 쪽에 조금 더 올려놓고. 그 운영 조금 더 잘해서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만 더 내면 그게 가장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액티브 쪽은 이제 소형 운영사, 소형 그 1인용 자문사에서 자금을 소형을 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 수익률을 목적으로 가는 쪽. 프로그램 이용하든 자체적으로 들어오든 일부러 프로그램을 막 보여주는 거지. 나 들어오고 있어. 외국인과 들어오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대처. 얘들이 솔직히 40만 주 들어온 거, 30만 주 들어왔거든. 33만 주? 30만 주 잡고 12,000원에 얼마? 36억 분이 안 돼요. 그럼 지금 유료 고객만 예를 들어서 윤정도 유료 고객만 한 250분, 300분이 된다고 쳤을 때 1인당 만약에 1000만 원씩 들어오면 35억이야. 얘들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천만 원만 들어가도. 1억씩 들어가면 350억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거야. 그 물량 근데 어디다 털 거냐고. 그 수급 논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대처가 돼요. 그러니까 방 안에 계신 분들 아까 보면 수익금액 엄청나죠. 그러니까 방 안에서 한 분이서 뭐 100억 이상 하신 분들 몇몇 분들 계세요. 응? 그렇다고 막 단타를 막 이렇게 치지는 않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시젠이 7월 달에 11만 원대에서 또 30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7월 한 달에 200% 막 가까이 올라올 때 그럴 때 하루 거래대금이 1조 2조씩 막 터졌어요. 1조 2조. 그럴 때 이제 뭐 한 분이서 몇십억씩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있어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조의 거래대금 터질 때는 그때만 맘 놓고 들어가는 거야. 악을 쓰고 들어가는 거야. 악을 쓰고. 그렇다고 몰빵하자 이 개념이 아니라. 근데 이런 종목에 뭐 예를 들면 하루에 100만 주, 200만 주 터질 때 200만 주면 얼마? 16억 터진 거예요. 응? 아, 160억. 160억 매수매도 해서 160억이야. 우리도 그만큼 돈 있다니까. 근데 어디다 털고 나갈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을 때 외국인이 20만 주 샀다고 상한가 가나? 아니지. 분위기 다 잡아주고 매수매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일부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이 국신약품의 경우에 그래서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을 일부 가져가고 그러면서 기준거래량 거래대금을 이렇게 2천억 원의 기준을 잡습니다. 2천억 원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80%를 잡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기준 이후에 시간별로 이런 거래량과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만이 안 되면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잘 공략하고 잘 먹고 9월 초까지 다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돼서 HLB, SK바이오사이언스 다 정리했잖아요. 미리온 가지면 안 돼. 큰일 날 죽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게 얼마나 잘 빠져나와 우리. 손절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2,000원이면 2,000억 되려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주 터지면 되죠. 2천만 주 터지고 9시 10분에 10%. 그럼 200만 주 터지고 양봉. 자, 한번 봅시다. 200만 주 안 됐죠. 그러면 9시 30분에는요. 20%. 400만 주 터지고 양봉. 그리고 10시에 기준에서는요. 10시에 기준에서는 30%. 600만 주 터지고 양봉. 안 나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 돌려서는데 11시면 35% 터지면 되는데 7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되는데 어떻게 돼? 14%, 1400만 주죠.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서도 볼 수 있지. 개별 매매. 거래는 일단 터져 있으니까. 요 기준에 들어가서 상한가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들어가도 10% 전후에서, 아주 늦게 들어가도 15%에서. 왜 1조 미만짜리는 15%까지 따라붙는데, 이때가 깔짝깔짝 했던 때니까, 1조 원에서. 그렇게 해서 결론은 상한가까지. 막연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윤정도가 이거 얘기할 때, 이게요, 끝내주고요, 임상이요, 뭐, 혹은요, 어디서 뭐 승인을 받으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왜? 공정 공시도 안 나오는 얘기를 보도자료만 듣고, 보도자료, 그걸 받는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흔적들은 말 그대로 흔적에서 잡아내는데, 이런 캔들 흔적, 이동평균선의 흔적, 거래량의 흔적, 그런 부분은 이제 추적만 하는 거예요, 추적.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손절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들이 손절을 따라 했더니 다른 애들이 받아가지고 더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결론은요, 윤정도가 내리는 매매 사인대로만 매수매도 하시고, 얘는 어떤 근거로 매수매도 사인을 줬지? 그걸 생각하시고. 아까 보실 때 분명히 만 원이었고 만천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상한가가 만 이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상한가가 9월 6일. 12,050원인가 뭐 그랬죠. 지금 오늘 얼마? 19,000원대까지 올라. 투자 경고야. 그럼 결국은 보면 여기서 다들 마케팅을 하는 거야. 대박 나셨죠? 와우, 대박 나셨죠? 윤정수처럼 여기서 상한가 가 있을 때 뚜렷하게 이때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어. 어딜 가든. 없잖아요. 아까처럼 뭐 캔들에 장악형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형이 뜰 때 흐름입니다. 9월 달에 이거, 9월 초에. 12,000원이 요거, 요거. 없잖아요.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19,000원 내니까 대박 나셨죠? 여기서 산 제주도 땅 지가 다 사지 왜? 결론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또.